이게 요새 안 쓰는 모자 찢었어요. 더러워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치밴데이 옛날에 샀던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짠게 없죠? 데일리 치밴데이 귀여워. 이게 까만 초코바 색깔이 만들어서 이걸로 약간 오르가 들어오니까 죽겠는데 아침부터 아침 조회야. 구름이랑 햇빛이랑 날씨 엄청 좋네. 엄마가 주신 건데 작아요. 근데 맛이 엄청 좋아해가지고 맛있어서 이렇게 담아놨는데 얼음도 갖고 왔고 그리고 나머지 물이랑 마우스선 조심 쏟을까 봐. 그리고 오렌지 주스도 가져와서 어제 이만큼 오렌지 주스. 얘는 포도 주스인데 색깔이 콜라 같아서 콜라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근데 깨깔릴 뻔했네. 저녁인데요. 졸려서 하품 네 번이나 했어요. 언제 구했는데 미리 구워놨어요. 어제 딱딱한데 식었거든요. 식어도 맛있으니까 이거 다 먹으면 배 엄청 부르겠죠? 조금씩만 먹읍시다. 그리고 튀김도 좀 남았는데 먹어도 되는데 왠지 통닭이 더 땡겨서 통닭을 먹을게요. 졸려요 여러분. 네, 포장하는 거 하고 싶어서 전부터 사고 싶었던 걸 사왔어요. 비싸요, 생각보다. 2,000원씩이나 하더라고요. 근데 쿠루미랑 마음에 들어있는 거 사려다가 산미호 중에 이제 신상이 나왔길래 오늘 다이소에 시나모를 2,000원짜리. 얘는 1,000원짜리 거예요, 아마. 2,000원이면 얘도 2,000원이구나. 사이즈 차이가 엄청 크니까 그냥 이거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2,000원 맞나? 가격이 안 써있네. 아 여기 있다 2,000원 맞고. 이거 말고 또 있거든요. 다음에 시나무를 다음에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예, 크롬이란 마음에 얘도 2,000원짜리거든요. 근데 세 개씩 들어있고요. 이러면 소품 정리백 슬라이드 세개. 산유 산유가 비싸긴 비싸요. 세 개가 2,000원이라면 얘는 15개 세개 6개 이렇게 샀거든요. 그래서 아 6,000원 들었고요. 자이언트 얀시를 사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샀는데 얘는 또 따로 리뷰를 할 거라서요. 자이언트 얀실이 팔더라고요. 아 스카이가 좋은데 스카이는 다 팔려서 없고요. 어제 살 거예요. 지난번에 사려고 하니까 있던데 돈이 없었어 그때. 이걸로 하나 뭐 만들 게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가격 3,000원이고요. 9,000원 정도 샀어요. 그리고 또뭐 있지? 오늘 구매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어지러워. 콜라도 지금 먹어 좀 먹었는데. 아, 어지러워. 요새 맛있어요. 근데 피임약 주지 아직 먹고 있는데 몸에 안 좋은데도 먹고 있으니까 또 피곤해. 아, 이제 오늘 리뷰. 아, 맞다. 이것도 박스 하나 더 왔는데요. 오늘 온거 보니까 인형 옷 하나 더 왔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빠밤 짱 귀엽구만. 히히. 이게 좀 데워 왔어요. 어제 먹다 남은 거 튀김어 데워 왔는데 소스 조금 남아서. 이 소스랑 간장 소스 좀 남았거든요. 어제 어묵 먹고 오뎅? 응. 요거랑 같이 먹으면 돼요. 근데 잠깐 흐른 거 같은데 아닌가? 다행히 안 흐른 거 같은데 다행이다. 튀김이랑 떡볶이 맛나게 먹고 좀 잘게요. 오늘 잠이나 잘못 자갖고 요새 너무 피곤해요. 흘러간 거 닦았어요. 간장과 떡볶이 소스랑 뭔가 안 어울릴 거 같죠? 식어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 맛있게 먹을게요. 이 마시고 자야지. 예, 콜라 좋아. 뭐가 붙어 있어, 약봉지? 화장실 좀 갑시다. 잠깐 놔두고.
한 잔 마셨는데 김이 좀 빠져있는데 맛있고 시원해요. 졸리다. 안녕히 소갱쌩. 제가 오늘 이걸 받았어요. 선물로 받았는데요. 손톱깎이 세트라고 하거든요. 깎였네 지금. 안 나와. 얍. 이렇게 하면은 와라밤. 너무 귀엽죠. 애기들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나이스 데이 좋은 하루라 써있고요. 맞나? 대충 그런 의미겠지 뭐. 이런 식으로 손톱 정리하는 게 전 딱 좋은, 저한테 좋아요. 근데 이 과일 어디다 써먹는 건지 아시는 분? 귀에도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답니다. 이거는 요거 손톱대 같은 거 막 깼을 때 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얘는 다이어리 꾸미기용도 쓸 수 있어요. 집게는 쪽집게. 근데 얘는 손톱 솔직히 닦으면 되긴 하는데 때는 이제 비누로 막 씻고 하면 되긴 하지만 급하게 막 심하게 꼈을 때는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빠지는 것들? 모르겠어요. 손톱깎이 발톱깎이 다 있어가지고 편할 것 같죠. 얘는 뭐 얘는 왜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뭐지? 잡아주는 아 모양이 좀 다른 건가 봐요. 선물 봐서 좋습니다. 장난감 갖고 노는 아직 어린 장난감 갖고 노는 사람. 여기다가 좀 끼워줘. 들어가. 아까 잘 들어갔는데 왜 안 들어가죠? 거꾸로? 너무 들어가려나? 안 들어가. 여기다가 세워서 넣어야겠다. 이렇게. 귀엽죠? 이 맘에 든. 몰라. 이만큼이나 벌써 따라 작아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네요. 얼음 타서 먹어야지. 라임이 진짜 맛있어요. 온라인 넣어서 드셔보세요. 전 맛있더라고. 살짝 살짝 튀는 거 봐. 어제 한 건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 뚜껑을 어떻게 닫아놨더니 새거랑 다름없었어갖고 근데 금방 이만큼 다르니까 금방 다 닫았어요. 내일 만나게 마셔야지.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한번 짠. 제가 진짜 제가 먹어봤으면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얼음 가져왔어요. 따로 타서 마시면 맛있는 쓰러질까봐. 유리컵이 쓰러질까봐. 하나씩 손으로 담으면 되는데. 얼음 집게를 살까? 돈 아까워서 안 되겠어. 그릇과 맛있게 라임 콜라. 아까 따라놓고 얼음을 안 넣어서 맛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얼음 갖고 왔어요. 조금이지만. 맛나게 먹고 그릇도 한 번에 치우고 해야겠어. 자보다도 피곤하다. 콜라를 막 이러다 쏟았어요. 아까워요. 내 콜라. 아직 근데 제 돈 주고 사는 건 아니라서 좀 덜 아깝긴 한데 근데 얼음도 다 녹았어갖고 시원했었는데 아쉽다. 콜라 하나에도 아쉬워하는 슬픔. 나중에 돈이 많아지면은 그런 거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축도 안 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라임이 남아서 다행이네요. 콜라는 쏟았으면 다른 음료 마셔도 되잖아요. 나름의 위안을 담아봅니다. 그래도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어디 갔나 찾았다. 어디 갔나 했더니 이만큼 남았는데 이만큼 버린 거거든요. 좀 많이 버렸죠. 너무 아까운데 한 번 더 마실 양을 버렸어. 이만큼 더 있어야 되는데 아쉽다.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콜라는 사달라고 해야겠어요. 돈이 아까워. 슬픔. 어떡해. 내 돈 아니고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지금 저는 회사에서 옛날에 완전 옛날에 사놨던 거 몇 년 전에 사놨던 건데 요새 인형을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달아주려고 갖고 왔어요. 되게 예쁘죠? 금액 가격이 비싸지 않았었던 걸로 기억하는 파란색 보석 세트 브로치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뒤에 달려있어가지고 되게 예쁘죠? 어차피 쓸 거니까 담아두죠. 예쁘지 않겠는데 저는 라면을 좀 먹고 잘 거예요. 배가 아파. 큰일 나서 짜증나요. 막 스트레스 받고 털고 하고 막 그래. 남는 공간 활용. 그냥 여기다 두자. 그래서 손만 쓰러져갖고 컵 깨질 뻔했는데 다행히 안 깨진 게 좀 다행이긴 해요. 그 얘는 제가 너무 안 쓰게 돼서 펜도 넣어두는 게 아깝고 해서 솜 채워서 그냥 인형으로 쓰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공간이 애매한데 접어서 넣을까요? 들어가라, 얍. 물건이 많긴 해, 사실. 쓸데없이. 자꾸 쏟아지지,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다. 안 쓰러지게 잘 막아둡시다. 굿. 이거 라면도 뿌려서 먹고. 쉬었다 자야지. 배 아파요, 힝. 이걸 먹고 자야지. 맛있겠지.
여기인데 좋아요. 선양고추 좋아요. 옛날에 유사도 안 먹었는데 생각했는데 잘 됐다. 그쵸? 밥이나 좀 준비해야 돼요. 맛나게 먹어야지. 다 먹은 라면도 뭐 기름 동동인데 여기에 양송이 버섯 넣어서 끓여 먹을 건데요. 한 개만 넣을 건데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요. 양송이 원래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나? 버섯 좋아하는데 엄청 징그럽게 까맣게 생겼어. 근데 맛은 있잖아요. 이렇게 찢어서 한번 넣어가지고 끓여 먹을게요. 국물까지 끓였어요. 되게 맛있겠죠? 먼저 먹고 또 맛있게 다 잘 탱글탱글 계란 무슨 맛일까요? 저도 안 먹어봐서 궁금해서 호리가 진짜 맛있는데 매운맛이어서 순하게 느껴질 것 같아. 노른자 때문에 그죠? 나쁘지 않아. 맛있어. 그 버섯 냄새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징그럽게 생겼지만 먹어볼게요. 버섯도 맛있어. 그래서 좋아해가지고 보긴 좀 그런데 맛은 있네요. 청양고추가 있어서 좀 덜 안 느끼해. 그러니까 약간 색깔이 느끼해 보이고 치즈는 어떤 미주얼인데 그렇지도 않아. 고추가 있어서 약간 매콤하고 맛있어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최고 따봉보다 진짜 맛있었어요. 버섯이 힘이 큰 건가? 계란의 힘이 큰 건가? 진짜 쫄깃쫄깃하고 찹찰한데 달콤하고 그리고 맛있어. 일본식 라면 먹는 느낌? 한국식 사실 적절히 섞인 치즈가의 맛은 좀 느끼해서 그런데 치즈가 안 들어가서 생각보다 생긴 거 보는데 매콤하고 맛있어. 대단하지? 느끼하지? 드림나면 제 소중콜라는 아깝긴 한데 새로 조금 따라 마시고 자야겠습니다. 저희 컵을 다 부숴가지고 요만큼은 따라 먹고 잘게요. 진짜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